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4학년도 사관학교 B형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지금 얘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와 지금 A의 중점을 라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 P는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 두 선분 OM과 그리고 BM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호 AB 위를 움직일 때 지금 뭘 구하라? OR 벡터는 OP 벡터와 OQ 벡터의 합 벡터. 즉,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다면 그 평행 사면을 봤을 때 이 대각선 위치에 있는 그 R이 나타내는 뭘 구하라? 영역의 이번에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좌측의 면적이 뭐가 되겠냐?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제 같이 보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은 이런 거죠. 지금 P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Q라는 것은 여기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여기만 생각합시다. P가 OM을 움직일 때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만 움직일 때. 그러면 지금 이제 OR 벡터가 OP와 더하기 OQ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만약에 P라는 점이 원점에 있다면 됐어요? 원점에 있다면 결국에는 OQ 벡터만 나타나겠죠. 그게 곧바로 OR 벡터랑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냥 OR은 어디에 있겠어요? 얘가 원점이니까 그냥 여기 위에 R이 있겠죠. 왜요? 얘가 지금 선생님이 원점이라 잡았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동점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동점에 생각하지 말고요. 얘가 어떠한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런 겁니다. 얘는 지금 부채꼴 위로 움직이는 동점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더한다라는 것은 그 도형을 뭐 했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평행이동. 이걸 이렇게 가능한 게 지금처럼 가로나 세로로 움직일 때만 이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OP가 가로로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점을 정점이라 잡으면 이 이루어지는 도형에 대해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선생님이 P라는 것을 이것의 절반만큼만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얘와 얘가 이렇게 더했다라는 것은 이 도형을 이만큼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얘를 그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A라는 점을 어디겠어요? 이게 이게 절반인 거니까 선생님이 요거리가 2니까 지금 얘가 1이고 1이죠. 그럼 여기다가 1 똑같은 길이를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똑같은 길이 1 하나만 더 그리고 그럼 거기에 절반까지만 와서 거기에 똑같이 이 도형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여기도 1만큼,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만큼 같은 거리로 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OP를 절반만 갔을 때 이만큼 요거를 그대로 평행이동했다. 됐어요? 모두 다 그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절반 갔다면 그 절반만큼만 뭐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하는 것들인 거니까 아, 얘가 P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의 넓이가 생성되겠구나.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면. 당연히 여기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얘도 여기 끝까지. 여기가 지금 1인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가 1이에요. 그래서 얘 두 개를 이어서 이렇게 이으면 결국에는 P가 M까지 온다면 여기까지 오면 결국 얘가 이렇게까지 오는 거고 거기 사이가 전부 다 평행이동된 것들의 모임이니까 이런 영역의 넓이가 되겠다. 아, 이게 결국에 어디다? P가 O부터 M까지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것만 이해했다면 이제 P가 여기 위로 움직이는 거는 1도 아닌 거죠? 여기 위로 움직이는 거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위로 평행이동했다. 여기부터. 그럼 여기까지 온 도형이 뭐였습니까? 지금 얘였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대로 Y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야. 여기까지 평행 이동한 도형을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한다고요. 위로. 됐죠? 그럼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위에 평행 이동한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얘가 얘죠. 얘를 그대로 이만큼 똑같이 평행해도 이만큼까지 이동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길이만큼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까지 가겠죠. 맞죠? 그래서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만큼 들어 올리시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잡히겠고요. 됐죠? 그러면 얘도 결국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됐어요? 아, 결국에는 P가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 이렇게 생성되는 거고, 만약에 한 절반까지 왔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절반까지만, 해당하는 절반까지만 와서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됐죠? 그럼 뭐예요? 또 이렇게 평행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결국에는 계속 평행이동해서 이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를 더하라는 겁니다. 어? 선생님 이런 도형은 어떻게 더해요? 지금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 넓이도 평행이동으로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당연히 어디에 쏙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여기에 쏙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요? 그대로 평행이동한 똑같은 도형인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를 색칠해서 결국엔 두 개의 도형을 더한다는 것은 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겠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고요. 여기 길이가 얼마다? 루트 3이다.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 얼마? 아, 2루트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해해야 될 건 뭡니까? 어떤 움직이는 도형의 좌치와 어떤 직선으로 가로나 세로로 움직이는 도형의 좌치를 구할 때는 선생님처럼 하나는 움직이는 도형에 대해서 얘를 고정점으로 잡고 평행이동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평행이동된 점들의 모임이니까 결국에는 그런 영역의 넓이가 생성되겠다. 마찬가지로 세로로 움직인다? 그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렇게 그러한 도형을 그대로 그만큼 평행이동된 것들의 모임은 영역의 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자체의 넓이만 구했다면 나머지는 우리 도형의 성질을 써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